몇 살 때 기우기 시작했어요? 43살. 79년. 3세. 저희 남편이랑 저랑은 결혼할 때부터 애를 많이 낳고 키우는데 우리가 낳기도 하지만 입양도 하자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이런저런 시술 한두 번 해보다가 잘 안 돼가지고 우리가 정한 거대로 하자. 그래서 이제 봉사하면서 입양했고 우리 아이니가 크면서 동생을 너무 원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족이 정말 되자. 멋진 가족이에요. 저도 아빠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떨까를 좀 생각해요. 그런 거 자연스럽게 이야기해요? 네, 하죠. 뭐 얼마 전에는 첫째가 그랬거든요. 네. 나중에 엄마가 궁금하대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아이니가 이제 나중에 크면 찾아보자, 우리. 와. 그냥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게, 그렇죠, 궁금하죠. 궁금한 게 많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마다 대단하시다, 그냥 진짜. 숨길 일도 아니고 그렇죠. 숨길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다 얘기해주는 편이에요. 어느 날 유치원 엄마들이랑 이렇게 다 모이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이니 친구가 입양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은 공유했었지만 그래서 나는 엄마가 얘기한 줄 알았더니 아이니가 얘기한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유치원 친구들은 이제 대부분 알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초등학교는 공개가 안 돼 있는 상태였는데 얘기를 했다고 친구들한테 그냥 친구들한테. 아이니한테 고마운 점은 이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형태의 가족이라는 거를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와, 진짜 건강하다. 더 똑똑해요. 얘는 진짜요? 영재 판정 받았어. 진짜요? 5살 때. 다르면서 너무 기특하죠, 둘 다. 그렇죠. 진짜 오랜만에 봐자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천단너에 있는 부잣집 며느리 같이 생겼어, 지금. 예뻐요. 감사합니다. 네, 머리하고 있다. 네. 다 드릴게요. 애기 분유 먹을 시간이래. 분유. 엄마 변신할 동안 또 샘물숲이 도와주시네. 쟤는 아직 분유 없어. 그랬거든. 혼자 배고 먹는데. 혼자 잘 먹지? 응? 아이, 귀엽다. 니네 이랬는데. 맞아. 니네 이렇게 먹었는데, 우유. 그치? 응? 되게 빨리 먹어. 그치, 빨리 먹지. 빨리 먹는 게 저 정도면 신기하지. 뚜껑을 열어줘야 될 것 같은 거 아니에요? 컵으로 먹을 것 같아요. 이거 입자. 오이씨. 쟤네 머리통이 더 큰 거 같아. 머리통이 더 작은데? 네가 더 작은 것 같아. 내가 더 큰 거. 내가 더 크잖아, 봐봐. 비슷하다. 비슷해. 짠. 잠깐만. 유리 씨. 쟤 왔어요? 쟤? 엄마 여기야? 엄마 여기야? 안 보는데. 엄마 여기야? 엄마야? 아, 엄마를 못 알아봐요. 엄마 너무 예뻐져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연기였으면 좋겠다, 쟤야. 어떻게 된 거야, 엄마 진짜. 쟤, 엄마 여기 안아줄까요? 안아줄까? 감사합니다. 아이, 엄마 예뻐졌으면 박수. 박수. 엄마 예뻐요. 그래, 맞아.